아주 다양한 형태의 자물쇠가 있죠. 그 중에는 성가신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숫자형 자물쇠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 자물쇠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봤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 호기심을 풀어볼까요? 자물쇠는 4개의 숫자 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숫자 조합으로 숫자 링을 맞추면 고리가 열립니다. 내부를 보면 먼저 숫자 링마다 내부 링이 있습니다. 내부 링 밖에는 작은 이가 있어 숫자 링의 회전에 맞춰 함께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링 안에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반면 고리에는 링의 개수만큼 이가 있고 움직임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이가 하나 더 있죠. 이 고리가 링을 통과하려면 4개의 링을 회전시켜 게이트가 일렬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숫자 링과 내부 링은 함께 자리 잡고 스프링이 내부 링을 받쳐줍니다. 스프링에 의해 내부 링의 이가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지금은 스프링에 의해 내부 링의 이가 위쪽으로 밀어 올려져 있어 이와 숫자 링의 홈이 잘 맞습니다. 함께 회전되죠. 다음 다섯 개의 이를 가진 고리는 게이트를 통과하며 오리가 빠지지 않도록 마개를 꽂으면서 결합됩니다. 고리에 있는 4개의 이는 내부 링의 게이트 바로 위에 각각 자리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링의 절도 있는 회전을 위해 스프링과 작은 볼로 각 숫자 링마다 작은 저항을 가합니다. 자물쇠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잠가볼까요? 자물쇠를 잠그기 위해서는 먼저 비밀번호에 맞게 숫자링을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게이트가 일렬로 정렬되고 고리는 게이트를 통과하여 잠길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링을 다른 번호로 회전시키면 내부 링이 함께 회전하며 게이트를 이동시켜 고리가 잠깁니다. 자물쇠를 여는 것은 잠그는 과정의 역순이죠. 게이트가 일렬이 되도록 숫자 링을 회전시키고 고리를 당겨 열면 그만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숫자 링과 내부 링을 분리했을까요? 하나로 결합해버리면 간편할 텐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을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보면 고리에 첫 번째 이를 넣을 수 있는 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홈으로 고리를 돌려서 넣으면 고리의 이로 내부 링의 게이트가 없는 곳을 눌러 내부 링만 밀어내릴 수 있습니다. 내부 링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맞물려 있던 숫자 링과 분리됩니다. 자유로워진 숫자 링을 돌려 재설정하기 원하는 번호로 돌린 후 고리를 다시 놓아주면 내부 링이 위로 올라가면서 숫자 링과 다시 결합됩니다. 비밀번호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마무리로 비밀번호가 변경된 자물쇠를 잠궈봅시다.